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해외여행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비자 면제라든지 패키지 관광 이외에 개인 관광을 허용하는 등 최근에 뭐 일본 정부 관련된 관광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개별 관광객과는 뭐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자 없이 일본 여행이 가능해지고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러 국가가 코로나19 관련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역시 백화점 카테고리 중에 명품 매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리오프닝과 함께 시작된 의류 관련된 카테고리의 양호한 성장이 의류 구매 사이클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뭐 새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가려는 소비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의류 카테고리 중에 여성 정장이나 여성 캐주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올해 4월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했던 이런 부분에서 백화점의 의류 카테고리 매출이 양호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외여행의 정상화에 따른 백화점 산업에 대한 매출 피크아웃 우려가 이미 백화점 기업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반면 피크아웃은 다소 좀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품 카테고리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백화점의 수익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인데요. 의류 판매가 촉진될수록 백화점의 매출이나 이익 구조는 상당히 좋아지는 구조고 특히 성수기로 가는 겨울 의류가 많이 팔린다고 한다면 백화점 실적은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산업 내의 의류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해외여행 본격화에 따른 여러 가지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슬립화하면서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관련 수혜를 받는 업종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 종목으로 신세계를 언급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백화점의 업태 관련해서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최근에 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근처에 더 현대 서울을 가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고객들이 입점하면서 내점을 하고 있고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3분기까지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면세 부분이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항점 트래픽 개선을 비롯해서 점진적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공항점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20년 영업이익이 900억 원을 대비한다면 8배 이상 신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백화점 영업이익률이 6.5%로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이상 가량 개선된 OP의 마진율입니다. 역대급 호황을 방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공항점 면세 부분은 2분기 영업이익이 의미 있게 그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약 29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공항점 이익이 대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시내점 마진은 BEP 수준 정도이지만 이 개인 그 여행객 그러니까 패키지 따이콩을 그 보따리상을 뺀 개인 여행객 FIT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항 트래픽 개선을 감안한다면 모멘텀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사드 보복 2016년 당시에 PER 밸류에이션이 7.6배까지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양호한 이익 체력이라든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주가는 PER 지금 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백화점의 실적이 양호하고 공항점 관련된 면세점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의류 구매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연말까지 의류 카테고리의 양호한 성장이 이어진다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세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공항 면세점 회복을 투자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